지난 설 명절 기간에도 경찰은 하남시의 산불감시원 부정채용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오수봉 하남시장의 사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 부정채용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하남경찰서는 사건의 진원지인 하남시청 공원 녹지 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채용 관련 청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하남시청 공원 녹지과 과장과 팀장 등 관련자를 직접 불러 문답 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있죠. 그런 혐의점이 있으니까 압수 영장도 발부됐던 거고. 하여튼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선거 영향 주지 않으면서 빨리 끝내려고 해요.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하남시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오수봉 하남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앞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 측입니다. 이들은 지난 8일 하남경찰서를 방문해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위주의 탄원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가 멈추는 경향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걱정이 돼서. 한편 하남시는 산불감시원 부정채용 리스트에 오른 바 있는 11명을 재심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